하면 돼요. 네, 그래요. 네. 도라지 다섯 밭에 왔습니다. 도라지가 좋네요. 약도라지도 나오고 나물도라지도 나오고 싱싱한 게 좋습니다. 전국에 고객님분께서 택배로 보내주고 할 테니까 주문하세요. 추석에 주문해 주세요. 농산물 직거래로 붙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오지. 그것도 나오지. 감사합니다. 도라지가 맛이 참 좋습니다. 도라지가 맛있죠. 도라지, 여기가 경부 안동이라는 곳이에요. 도라지가 필요하시는 분은 도라지 주문하세요. 판매합니다. 주문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그런데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도라지 농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안동 서후면인가요? 안동요? 서하동. 서후면이에요? 서후면이에요? 안동시에요? 예, 서후면이요. 서후면이죠? 예. 안동시 서후면 도라지 농장에 왔어요. 여기 사장님은 도라지를 몇 평이나 하세요? 아, 만 평이나 하신다고요? 예. 도라지만 뭐 20년 얼마나 하셨어요? 아, 도라지만 20년 하셨다고요? 예. 완전 도라지 전문이시네요. 예. 이게 지금 도라지가 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예. 아, 이거 그러면 지금 꽃이 피면은 지금 수확철은 아니죠? 아, 추석에는 나물로 캐고. 예. 그리고 약도라지는요? 가을에 수확은 11월 달에 하거든요. 아, 그러면 추석에는 나물로 캐서. 예. 나물로 먹고요. 예. 이제 11월 달에 캐면은 약도라지 약으로 쓰는 거겠네요. 예. 아, 예. 여기 저기 이 도라지를 키우는데 토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토질이. 예. 차토 땅이래야 돼요. 아, 차토 예. 땅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 땅이요. 아, 모래 땅요? 예. 그럼 모래 땅이면 도라지가 이렇게 깊게 쭉쭉. 예. 내려가지 않아요? 예. 포크레이로 깊이 디베고. 예. 아, 깊이 내려가죠? 예. 아, 그럼, 저기, 나물도라지는 1년생이죠? 2년생이래요. 나물도라지도 2년생으로 쓰는 거예요? 예. 약도라지는요? 약도라지는 3년요. 아, 약도라지는 3년생으로 쓰고요? 예. 아, 나물도라지가 더 많이 나가죠? 약도라지보다? 그렇죠. 예, 많이 먹으니까요. 예, 그러면 예, 농장을 저 위로 올라가기는 그렇네요. 비가 좀 전에 와가지고요. 석비가 많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예, 입구에서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라지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요. 도라지가 매년 이렇게 꽃이 피나요? 예. 아, 도라지 꽃은 그러면
8월 달에 피는가 봐요? 예, 8월에 피요. 아, 예. 정말 도라지가 한박 가득하게 있으니까 장관입니다. 예. 뭐 더 도라지에 대해서 뭐 더 알려주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도라지가요. 기간지에 좋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예. 씨앗이 우리 한국 씨앗이에요. 아, 예, 예. 한국 도라지가 있고 중국 도라지가 있고 그래요? 예, 중국 씨앗이 있고요. 예. 한국 씨앗이 있는데요. 예, 예. 한국 씨앗이 해야 예. 향도 많이 나고요. 예. 도라지가 그야말로 옛날 진토불이에요. 아, 예. 그러면 시중에서 도라지 나물 파는 게 중국 도라지 나물이 많이 들어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 도라지면은 다 저기 한국 도라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예, 아니에요. 아, 그럼 또 중국 씨가 있고 한국 씨가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물을 살 때도 한국 도라지 나물인지 중국 도라지 나물인지 그걸 알고 사야 되겠네요. 예, 알고 사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아, 그러면 한국 도라지는 그 효능이 더 좋고 향이 진하다고요? 네, 향이 진해요. 아, 예. 향이 진하고 예. 맛도 더 있고요. 예, 예. 중국 그 씨앗으로 하라면은 예. 좀 써요. 써다고요? 예. 아, 쓰면 써면 맛이 없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수확해서 보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추석 7일 전으로 주문이 들어와야 예. 아, 추석 때 추석 나물로 딱 쓸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추석 나물로 많이 쓰여져요. 제사 지냈는데 예, 예. 도라지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 추석 한 보름 전부터 이거 해서 예, 예, 예. 나가야 되겠네요. 미리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예. 추석 15일 앞두고 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도라지는 잘 해가지고 그럼 택배를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포장할 때는 1관, 3관, 5관 이렇게 포장합니까? 예. 1관이 키로로 4kg거든요. 예. 4kg가 1관인데 1관, 2관, 뭐 관반 예. 4kg가 한 관이니까 예. 관반은 6kg. 아, 예, 예. 예. 1관 반은 6kg. 예. 이제 2관이면 8kg. 예, 예, 예. 예 이렇게. 1kg는 보내기가 너무 분량이 작죠. 예, 1kg는 작아서. 예, 예, 예. 4kg 이상, 한 관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예, 한 관 이상은 돼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저기 주문 들어오면 잘 부탁드릴게요. 예. 대량 주문도 다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예, 대량 주문도 보내죠. 예, 그러면. 식자재, 식당 같은 데서 대량 주문하면 값을 싸게 보내주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